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남 방송에서는 복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복지정책 비전을 알아보는 대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수시 의회 전창곤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여수 시민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수 시민 여러분,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 전창곤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방송 베풀코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수 시민의 재력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늦게나마 여수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이민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다들 힘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여수의 상황은 어떤가요? 전국적인 상황인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또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양극화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대두되곤 했었죠. 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찾아오면서 그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또 서민들,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고 어렵고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때 정부, 국가의 역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에서 방역조치를 위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상밖에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여수시 일상회복 지원에 대한 의회의 노력과 역할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 보편적 지원금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네. 우리 여수에서도 우리 시민들,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네. 긴급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을 좀 드려야 된다. 네. 그렇게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10분 발언, 또 제가 대회사를 통해서 열심히 시장님께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었고 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1인 시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 일상회복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의사를 이제 시장님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네. 시장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런데 쓸 재정적인 여력이 네. 없다. 예. 또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 8개월 동안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 끝에 네. 작년 1월 정도에 그 설을 앞두고 1차 네.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또 그 이후에 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네. 또 2차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또다시 여수시의회에서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시장님께
2차 재난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몇 개월 더 걸렸죠. 네. 같이 생각을 함께 하기까지. 또 다행히도 또 올해 또 설을 앞두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또 2차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네. 지급을 하시겠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2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 노력으로 일상회복지원금 20만 네. 원이 지급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수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확대에 따른 대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선별적 맞춤형 복지 체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도 않게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떤 취약계층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에 봉착을 하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도입이 돼서 네. 앞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융합이 돼서 네. 촘촘한 복지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촘촘한 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의장님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이제 그 복지 대상, 예. 복지 수요자에 대한 어떤 선별적으로 또 맞춤형식으로 이렇게 복지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재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를 부담을 하고 또 네. 도비 또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네. 어떤 그 틀에 박힌 전국적으로 동일한 어떤 복지 시스템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좀 한계에 봉착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여수시 같은 경우도 지난 한 해 여수시 인구가 3,480명이 줄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세대수는 또 증가하는 이상한 맞지 않는 네. 인구가 줄면 당연히 세대수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세대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그것은 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네. 1인 가구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수시의 전 세대의 40% 정도가 1인 세대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그런 40%? 예, 예, 예. 예. 그래서 혼자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 느끼는 뭐 소외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복지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여수에 맞는 네. 여수형 어떤 복지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선별적 맞춤형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지금 진입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대국 여수 세계의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국방력도 6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네. 누가 보더라도 선진국 대열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에서도 그런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었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좀 이렇게 많이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복지 예산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수시 복지 예산은 증액했는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여수시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증가를 했을까요? 올해 복지 예산이 지금 40%가 넘고요. 총액 일반 예산, 일반 회계 1조 2천억 중에서 지금 4,899억 정도가 사회복지나 보건 쪽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복지 예산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네. 이제 매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그렇죠. 국가로부터 또 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로부터서도 지원을 받았고 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의 반열에 올라섰구나. 네. 참 우리는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보편적인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여수 시민을 위한 정책 계속 펼쳐주시길 기대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이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그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최일선에서 만나시는 분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기가 높아야 또 기분이 좋아야 네.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 대상자들이 또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계시면 서로 그렇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될 건데 네. 지금 사회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처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네. 또 일하시는 만큼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일한 만큼 그렇게 보수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다. 아주 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계시고 일례로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도 호봉제가 도입이 안 돼서 네. 매년 호봉이 올라가서 이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게 정상적인데 그게 아직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화해 드리는 것이 맞고 지금 그분들이 청원을 해놓은 상태시더라고요. 전국에 그러신가요? 1만여 분의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네. 또 여수에도 지금 40여 개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게 하려면 그 급여도 현실적으로 해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용기를 얻을 수 있게 좀 인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무거운 주제로 좀 가볼까 합니다. 최근 여수 산단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지난 2월 11일 날 오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예. 저희가 그날 오전 11시 반에 현장에 들러서 브리핑을 받고 사고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분이 이렇게 사망을 하셨고 또 네 분이 중경상을 입으셨어요. 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사망하신 분들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 하루속히 좀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그 원인은 이제 열 교환기 압력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커버가 이제 이탈이 됨으로 인해서 네.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도 또 산단의 2일 산업에서 또 사고가 발생해서 세 분이 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네. 불과 두 달 만에 그런 비슷한 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우리 시민들 많이 좀 불안해 하셨을 네, 것이고 그러시겠네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젊은 직원이었는데 한 분은 자녀가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된 네. 그 직원도 있었고요. 또 그 바로 옆에는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런 또 젊은 친구가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그 두 네. 분이 또 사촌 지간이 돼요. 또 그 옆에 장례식장에는 딸 6세 아들 하나인데 네. 또 아드님을 또 이러시는 그런 또 안타까운
참 제가 페이스북에 유구무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어서 그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산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국가산단 내에 있던 많은 일들이 외주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장 내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매일같이 근무하는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공장 내부 사정을 잘 알아서 네. 사고 위험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네. 자꾸 외주화를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더 높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길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공단의 노후화된 시설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네, 국가산단이 이렇게 조성이 된 지가 이제 67년부터 조성이 됐으니까 제가 67년생인데요. 벌써 56년이나 이제 지나면서 아무래도 산단이 노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투자, 국가산단, 기업 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위험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이번에는 노동자 복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희들이 의회가 이제 뭐 집행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이제 그런 거에 좀 한계를 느끼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또 제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정 질문이라든지 또 10분 발언 또 여러 가지 토론회 등을 개최를 하면서 산단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업주, 경영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기업이 이렇게 발전하려면, 성장하려면 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좀 즐겁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을 하고 처우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창곤 의장님 이제 의정 생활하신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남 최초로 청소년 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 정수가 26분인데요. 네. 여수 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 네. 26분을 선발을 해서 청소년 의회도 26명으로 네. 구성을 네. 했다 이 말씀이시죠? 똑같이 정수로 저희 의회 운영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해보고자 네. 그렇게 구성을 했고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3개월 네,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지금 2기까지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그럼 벌써 예. 예, 그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상임위원장 또 부의장 또 의장도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정견 발표도 하고 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임을 했고 네. 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수 시정 에 대한 것들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네. 열심히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과연
시의회 역할이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방자치가 과연 어떤 것인지 네. 또 진로 체험의 기회도 가질 수 그렇겠네요.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그 친구들이 좀 좋은 경험이 됐고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도 좀 나와서 네, 예, 시의원도 또 나중에 국회의원 시장도 네.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거기서 혹시 의장 역할을 맡았던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되겠네요? 네, 그 친구는 참 특별했어요. 네, 일기 수료한 의장이었는데 여학생이었고 예.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예, 그런 친구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의장 선거하는 날 네. 그 친구가 할아버지 상이 있었어요. 어머, 예, 네, 그래서 이제 의장 선거 마치고 바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원한테 연락이 온 게 어떻게 왔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조기를 보내줄 수 있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장례 직장에 들렀더니 청소년 의원 배지하고 네. 그다음에 또 신분증하고 그거를 영정 앞에다가 이렇게 다 나눴더라고요. 그 모습 보셨을 때 되게 보람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 되게 청소년 의회 의원으로 선발이 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네.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셨겠네요. 예. 네. 이제 의장 된 것까지 예,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혹시 뭐 다른 또 보람된 일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이제 그 외에 우리 그 의회 1층 로비가 굉장히 쾌한 어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서고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한쪽 벽은 또 지역의 우리 예술인들이 네. 예, 그림이나 서예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간단한 티테이블도 이제 만들어놔서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감뜨락이라는 이름을 예쁘게 붙여놨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셔서 차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아 그러시군요. 저희 복지TV에서도 문화가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한번 네. 촬영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022년 가장 중요한 현안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힘들고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좀 힘이 되는 쪽으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특히나 그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적자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분들께 많은 그 금전적인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수가 작년에만 해도 3,480명 인구가 줄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위기다. 그 정도로 지금 여수가 희망이 없는 도시, 여수를 떠나가야만 되는 어떤 그런 도시로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하고 여수를 지금 등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먼저 이유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네. 그다음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청년들이 좀 고향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결혼하고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을 좀 낮추는데 또 그 친구들이 반값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율촌 지역에다가 네. 하루빨리 배후 택지를 좀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맘 놓고 집을 사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택지 개발이라든지 또 수산물 특화 시장 갈등이라든지 또 해상 케이블카 그 납부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의회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수 시민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고 여수시 의회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여수시 의회에 오셔서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우리 시 정책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의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님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